달려와봐 나한테 비행기 하면서. 아니 비행기 날개 하면서. 양손으로 날아다니는 거 알고. 비행기 타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직 좋아. 델타 방문 많이 오시면 편해요. 애틀랜타는 델타의 나라입니다. 진짜 무서운. 앉아봐 앞에. 1등석인가? Yeah, first class. First class. You guys are first class. Yeah. 아, 세컨드인가 보네. 오, 스프레이 너무 대박. Yeah, this was my very first uniform. 1978. This one could be a little itchy. I never wore that. I never got that sweater. But we had beautiful. 화장실 있네. 보고 싶나? 그쪽 날씨는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재밌지? 아 재밌어. 사실 테슬라 나오기 전까지는 리처드 브랜슨이 사실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버진 사장이야? 어, 버진 델타 에어라인. 어땠습니까?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보잉을 한번 갔다 와서 이제 친숙했어. 그지? 응. 익숙하지? 델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 이걸 보니까. 확실히 기업들은 이런 걸 좀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미지가 좋아지지. 저기 우리 투어를 함께한 친구들과 가시죠. 밥 먹으러. 배고파. 아주 참 친절해 외국 사람들. 정말 아시아에서 잘 모신 분들. 어. 되게 낯선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도메스틱 항공만 했나 봐. 인터내셔널 안 하고. 완전 뼛속까지 안 믿고. 그러니까 올림픽 봤다고 하네. 역시 올림픽 이런 데서 또 가시죠.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아틀란타는 델타의 도시니까 칙필레이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칙필레이로 가시죠. 치킨 샌드위치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 어. 내가 보낸 링크 안 봤지? 아니라? 어. 그. 아니고 샌드위치? 어. 맛있겠다. 완전 보수적인 기독교 오너여가지고 주말에 그거 일 안 한대. 아니 토 일요일날 장사 안 하는 게로 유명하대.